파워풀한 가창력이 돋보이는 JYJ의 멤버 김준수. 그가 뮤지컬을 통해 애절한 사랑의 주인공으로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뮤지컬 천국의 눈물 연습 공개 현장 함께하시죠. 뮤지컬 천국의 눈물의 연습 공개 현장. 이곳에서 뮤지컬 연습의 한창인 주인공 김준수 씨와 다비치의 이혜리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때 때문에 이 세상이 모두 변한 거죠. 내 얼굴을 뮤지컬 천국의 눈물은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한국 군인과 베트남 여인의 애틋한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요. 최근 JYJ로 활동 중인 김준수 군이 주연을 맡아 기대를 모으고 있죠. 이 천국의 눈물이라는 작품이 또 한국에서 첫 창작극이에요. 또 무엇보다도 또 정말 세계적인 정말 뮤지컬 배우이신 브래드리트 씨와 또 세계적인 또 그런 또 연출자 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에 또 고른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또 이 작품에 제가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잘 해 나가고 싶은. 이날 공개된 연습 현장에서 멋진 연기와 노래를 선보인 김준수 씨. 특히 여주인공 이혜리 씨와 키스신도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죠. 지난해 1월 모차르트를 통해 뮤지컬 배우로서 신고식을 치른 김준수 씨는 이후 각종 뮤지컬 시상식에서 나무 신인상을 거머쥐기도 했는데요. 가수가 아닌 뮤지컬 배우로서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서 뭔가 영광이고 기분이 좋고요. 뮤지컬이라는 거는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또 데뷔를 하고 나서부터도 항상 꿈꿔왔었던 분야예요. 근데 공연을 했을 때 저희의 콘서트를 할 때는 제 자신을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뮤지컬은 제가 아닌, 물론 저스럽게 표현하겠지만 제가 아닌 그 역에 되어서 역이 되어서 그 감정으로 그 느낌으로 노래를 표현하고 또 연기 안에 노래를 녹여내고 그런 것 자체가 너무나 인상적이고요. 하지만 잘 나가는 아이돌에서 뮤지컬 배우로 도전하기까지 고민도 많았다는 그는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죠. 처음에 뮤지컬을 시작할 때 모차르트 시작했을 때 그 점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선은 제가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를 그것보다도 먼저 내가 이렇게 하는 점이 혹시나 다른 배우분들께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대로 된 뮤지컬 배우로서 인정받고 싶고 정말 그만큼 더 노력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좀 그런 진정성이 와 닿으시면 좀 조금이라도 더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고요. 한편 지난 2009년 7월 SM엔터테인먼트와 분쟁을 시작한 동방신기의 새 멤버들. 현재 JYJ를 결성해 새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최근엔 나머지 두 멤버 역시 동방신기로 새로운 활동에 나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동방신기와의 갈등설이 또다시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어떤 동방신기랑 갈등설이 좀 불거지고 있잖아요. 팬들에게라도 어떤 하실 말씀이 있는지.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기사가 한 번 더 나가더라도 좋은 기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마음뿐인 것 같아요. 그 마음뿐이고 2011년 올해 좀만 더 웃을 수 있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고 좀 더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거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답이란 게 있었다면 가까이로도 얘기를 해드렸을 텐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단지 그건 그것뿐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밖에 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러한 논란을 뒤로하고 뮤지컬 배우로 다시 나선 김준수 씨. 앞으로 그의 활동에 대한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여러 또 그런 드라마나 영화 쪽에서도 좀 제의가 좀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네, 언젠가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저에게 또 맞는 작품이 있으면 정말 또 해보고 싶은, 또 다른 분야에서도 해보고 싶은 마음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천국의 눈물을 제가 시작을 했고, 좀 요즘 아직까지는 제가 좀 더 뮤지컬을 정말 너무 뮤지컬 배우로서 너무나 꿈꿔왔기 때문에 그 점으로 좀 더 집중하고 싶고요. 김준수 씨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려낼 뮤지컬 천국의 눈물 기대하겠고요.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받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차르트에 이어 이번 천국의 눈물에서도 전성 매진이라는 티켓 파워를 다시 한번 과시한 김준수 군, 뮤지컬 배우로 멋지게 자리매김하길 바라겠습니다.